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특의 조립이책의 이특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뭘 축하하냐고요? 드디어 저희 그 이특의 조립이책이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그렇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의 손길이 도착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드디어 나 너무 감격스럽다. PPL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뭐야? 예예. 아, 안 좋으시다고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바로 대원을 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장대원 출동이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여러분들 불편하시다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시다고요? 시원한 거 원하시다고요? 시원한 거 원하시다면 장대원이에요! 아, 우리 장대원, 많은 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을 잘한다는 우리 장대원이 드디어 PPL을 넣어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요. 요 장대원, 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유기농 인증 제품. 여기 열어보니까 이렇게 세 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레모나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쏙 깝니다. 이렇게 쉬어 까가지고. 저도 장대원 첫 만남이거든요. 장대원, 내 장을 잘 부탁해.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여기 자막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싹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미숫가루 같아요, 맛이. 저희 이특의 조리비책, 요리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또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장대원을 또 저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장은 덴마크 친구가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이번부터는 장대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대원아, 대원아, 내 장 부탁해.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 들뜬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 또 조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즘 가장 핫한 라면, 인싸 라면, 바로 대패 짬뽕 라면. 자, 일단 무,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게 김치도 있지만 바로 깍두기입니다. 근데 깍두기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무가 맛있어져요. 겨울무는 진짜 숨겨놓고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달고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 깍두기를 통해서 더욱더 라면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깍두기? 그거 하려면 절여야 되지 않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을 겨울무는 그렇게 오래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 나는 더 맛있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절이셔도 괜찮고요. 자, 한 요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깍두기니까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굳이 이 무의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벗기면 맛있는 맛 영양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잘 세척만 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절인다라고 하면은 막 3시간, 4시간 그렇거든요. 근데 소량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뭐 길게는 30분, 짧게는 15분 정도만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쪽파도. 여러분들 요리할 때는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깍두기가 한 요만하게 썰었다, 그럼 다른 부재료들도 한 요정도 사이즈로 썰어주는 게 맞습니다. 쪽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 같이 들어갈 양파도 깍둑 썰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단한 게, 우리 매주 이렇게 조리 비책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조리 비책을 장 PD님이 집에서 항상 이렇게 해보고 한대요. 요리 잘 하시나 봐요. 그쵸? 이제 요리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요리사 하시지. 그쵸? 사랑합니다. 자, 저 정도 무 양이면은 고춧가루 한 3개 정도에다가 설탕도 한 2개 정도 넣어보고, 다진 마늘, 생강. 생강은 다진 마늘보다 조금 덜. 네. 이 정도 넣고, 새우젓. 그 다음에 오늘은 까나리 액젓 아닙니다. 멸치 액젓.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그 다음에 매실 액기스. 이게 단맛도 좀 내주거든요. 그래서 잡내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맛있어. 맛있어. 자,
이거 봐요. 이게 녹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분이 나오면서 5분도 안 지났거든요. 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배웠을 때는 조금 조금씩 나와서 묻혀야지 이거를 여기다 그냥 한 번에 빡 넣어서 하면 이 양념이 한 군데 쏠린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조금씩 해서 자 이걸 넣어볼까요? 자 사실 깍두기만 들어가는 것보다 양파랑 이런 쪽파들이 들어가면서 비주얼도 좋아지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선생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깍두기를 많이 하실 줄 알고 네. 제가 저 라면을 준비했어요. 오. 저희가 좀 가져왔어요. 아 좋습니다. 저 락앤랩 또 어제 PPL 받아오셨어요? 사왔어요? 사왔어요. PPL 락앤랩 기다립니다. 락앤랩! 락앤롤이네요. 예. 락앤랩! 자, 이거 잠시만 이렇게 놔두고 이따 라면 완성됐을 때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 이거. 자, 이렇게 깍두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깍두기랑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기름을 좀 내주는 게 중요해요. 파를 송송송 썰어주세요. 예.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 양파도 반 개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불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아이고 맛있는 소리 적당히 그냥 예. 이야 이거 맛있겠네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었을 때 대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대파가 들어가면서 대패 삼겹살에서 나올 수 있는 잡내도 같이 잡아주죠. 네. 메이크업 선생님이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이걸 모니터를 했었는데 영상을 안 보고 소리만 들어도 요리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만 명이 어느덧 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100만 되면 이특의 조리비 책. 이특 조리비 책. 100만 되면 이특의 조리비 책 여행 갈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랑.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 특집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100만 되잖아요. 100만 되면 소수 인원으로 캠핑. 양파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 부어줬고 끓이면 됩니다, 그냥. 네. 이것도 같이 넣어줘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감칠맛을 위해서 고춧가루를 한 큰술 정도 살짝 풀어주고요. 간장도.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라면 끓이시면 됩니다. 뭐 없네, 진짜로. 그쵸? 마지막! 불을 끈 상태에서 진짬뽕 유성스프를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우리 대패 삼겹살 짬뽕 라면과 깍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짬뽕 뽕뽕 라면과 깍두기 깍두기 짬뽕 라면과 깍깍깍두기 자 그러면 아니 집에서도 여러분들 짬뽕 시켰을 때 그 짬뽕 냄새 있잖아요. 그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납니다. 일단 그럼 제가 먼저 국물을 와 진짜 이거 칼칼하다. 오. 대패 삼겹살 짬뽕이니까 와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대패 삼겹살 들어가지 대파, 양파, 고춧가루, 간장 들어가면 더 맛있게 와
아, 대패 삼겹살 짬뽕 라면과 깍두기를. 아, 죄송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대패 삼겹살 짬뽕 라면과 깍두기를 만드는데 불과 여러분들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들이 많이 땡기고 끌리거든요. 냉동실에 있는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은 맛있는 라면을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깍두기 소개해드린 이유는 겨울무는 달달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같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되는 그날까지 이태계 조리비 책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비롯해 레드선 스튜디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뚜기 라면 CF를 내가 찍는 거야. 진짬뽕 너 그렇게 맛있을 거야? 진짜 잘하신다. 아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제가 그 신라면을 했잖아요. 솔직하게 신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오뚜기 사랑합니다.